선수는 대한항공의 한선수 선수입니다. 자, 후반기 또 상당히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. 또 주장으로서 그 기쁨이 두 배가 될 것 같은데요. 좀 오늘 코트 위에서 기분이 어떠셨나요? 우선 또 후반기에 이제 들어와서 좀 경기를 좀 이제 처음부터 잘 끌어가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막상 또 시합 때 들어와서 선수들이 잘 해줘서 이제 출발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런데 아무래도 이 새 식구들도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또 세터로서 팀의 살림꾼으로서 참 신경 쓸 부분도 많았을 것 같거든요. 네,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요. 그래도 좀 거기에 좀 신경 쓰지 않고서 원래 있던 선수다 생각하고서 열심히 적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다면 오늘 경기 볼배급에 있어서 본인이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는지 또 들어보고 싶어요. 우선 볼배급보다는 오늘 이제 리시브가 좋아서 제가 할 수 있는 뭐 플레이를 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점점 이제 플레이가 잘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좀 전방일 때는 좀 안 맞고 그런 게 많아서 좀 이제 많이 맞추는 좀 연습을 많이 해서 맞추는 추세를 가고 있습니다. 네, 그래도 또 오늘 경기에서 이 모로즈 선수와의 호흡이 조금 더 좋아진 모습이었거든요. 특히나 이 퀵오픈에서의 호흡이 또 상당히 많이 좋아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. 좀 어떻게 맞춰봤는지도 궁금해요. 예, 모로즈 선수는 연습할 때 저희보다 좀 더 이제 의욕이 많이 넘치고요. 많이 넘치고 또 선수들도 많이 격려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 모습이 좋아서 항상 분위기는 좋은 것 같고요. 그리고 좀 더 이제 가면서 점점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본인은 이 전반기에서 조금 아쉬운 모습도 있었다고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하지만 또 김학민 선수와의 영리한 플레이가 또 많은 주목을 받았었잖아요. 또 앞으로 후반기의 모습은 또 어떤 점 기대해보면 좋을까요? 학민 형 같은 경우는 뭐 워낙에 많이 맞춰서요. 뭐 굳이 이렇게 뭐 얘기하고 뭐 이렇게 안 맞춰도 그냥 잘 맞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학민 형이 리시브가 좀 연습을 많이 해서 리시브가 많이 좋아진 게 좀 팀이 더 탄탄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앞으로도 이 한 선수 선수의 살림꾼으로서의 활약도 기대하겠습니다. 승리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대한항공의 한 선수 만나봤습니다.